자, 오늘의 시사평론,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,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승기 변호사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. 예, 오늘 이슈는 오미크론 변이 국내 첫 확진입니다. 자,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뭐 패닉 상태로 보이는데요. 자, 먼저 오미크론 변이 이름이 참 좀 독특한데 어쩌다가 오미크론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건가요? 예, 그 오미크론은 이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. 그동안 이 WHO,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때마다 알타 변이, 뭐 베타, 감마, 델타 등 이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붙였는데요. 네. 최근에는 이제는 콜롬비아에서 처음 확인된 뮤 변이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뮤는 그리스 알파벳으로 12번째 글자입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라면 원래는 13번째 글자인 U, 또 그 다음 변이는 영어로는 XI,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C라고 읽으면 됩니다. 아. 그러니까 U, C로 가야 되는 건데, 그런데 이번에 WHO가 기존의 방식을 깨고 두 글자를 건너뛴 15번째 오미크론으로 이제 바로 넘어간 겁니다. 아까 뭐 C 말씀해 주셨는데, 그래서인지 이제 일각에서는 중국을 의식해서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성이 이제 시, 시진핑의 시, 시를 피한 거 아니냐, 이런 건데 WHO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? 예, 그 시진핑 주석의 시와 그리스 알파벳의 시는 이 문자 발음이 똑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그런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. 네. 일단 WHO의 공식 입장은 13번째 글자인 U는 이 새롭다는 의미인 영어의 U와 그 혼동이 되고,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뭐 시진핑 주석도 그렇지만은 중국을 필두로 해서 여러 나라에서 흔하게 쓰는 성씨라고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해당 성을 쓰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낙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오미크론으로 바로 넘어갔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. 설득력은 있네요. 예, 그런데 그동안 여러 변이가 있었지만은 이번 오미크론 변이를 두고는 지금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, 지금 이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죠, 지금? 보통 WHO에서는 크게 세 단계로 변이를 분류하는데요. 네. 우려 변이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 델타 변이도 우려 변이 중에 하나인데요. 네. 그만큼 이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심하고 또 현재 치료제나 이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. 그런데 예. 지난 11월 9일에 보츠니아에서 최초 발견된 이 그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 남아공에서 WHO에 처음 보고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그 이후 일부 유럽 국가에서 먼저 확진이 된 케이스가 있었다는 보고들도 있는데요. 어찌됐든 유럽 지역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. 지금 델타 변이가 우세종인 상황에서 이 새로운 변이인 이 오미크론이 이 정도 확산되는 건 적어도 전파력 측면에서는 델타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아직 좀 전문가들의 판단이 좀 조심스럽습니다. 예.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 볼 때는 이 델타보다 전파력이 훨씬 높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게 이제는 공통된 입장이고요. 예. 그리고 최근에 영국 정부 최고 과학 자문관들을 포함해서 그 영국 정부에 이 자문을 주는 이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의 이 회의록이 BBC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. 근데 회의에 따르면 이 오미크론이 이전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생긴 면역을 어느 정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. 뭐 이런 그 높은 전파력 때문인지 지금 유럽에서는 국경을 봉쇄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간 것 같고, 또 우리나라도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 정도로 어떻게 뭐 충분할까요?
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방역에 있어 그동안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둬온 건 맞는데요. 그렇다 보니 얼마 전부터는 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으로 위드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었고요. 하지만 최근 보면 하루에 4천 명, 5천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증 감염자 수도 높아지면서 이 불안 요소가 이 상당합니다. 네. 하지만 이 정부가 일단 시작한 위드 코로나인 만큼 이번 위기만 잘 관리한다면 뭐 그런 그땐 완전한 일상회복이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과거의 집합금지를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보이고요. 네. 그런데 바로 어제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. 네. 그 결국 이제 시작인 건데요. 이런 막강한 전파력으로 이 오미크론이 전국을 휩쓴다면 그땐 정말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 지금은 이 남아공 등 8국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퍼진 유럽까지 포함해서 일단 입국을 제한해서요. 국내에 오미크론이 더 이상은 추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. 일단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본격 전파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백신이나 치료제 뭐 이런 게 개발되도록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진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오미크론이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예상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. 그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어제 그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됐어요. 예, 사실 이미 오미크론이 발견된 뭐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유럽인데 여기서 이제 입국이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계속 돼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문이 뚫려 있었던 거랑 같으니까 국내에 오미크론이 전파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바로 어제 뚫렸습니다. 이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그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된 인천의 한 40대 부부가 최종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요. 네. 이들 부부는 지난 10월 28일 그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. 그 이후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에 귀국을 해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,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. 네. 뭐 그리고 알고 보니 이게 오미크론이었고요. 근데 이 과정에서 부부의 지인이 40대 남성 그리고 10대 가족 한 명이 또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. 네.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자녀 한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마 금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. 또 이들 부부는 이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이 귀국 후 이 자가 격리 의무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뭐 지금껏 가족 두 명, 그리고 자택까지 이동을 도운 이 지인 한 명, 또 비행기 승객 6명 외에는 밀접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됐습니다. 예. 하지만 향후 이 정부가 최적 관리를 통해 같은 항공편에 탑승하고 입국한 45명의 이 감염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데요. 뭐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뭐 추가 확진자가 또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예, 참 정말 큰일입니다. 그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진입한 지 이제 막 4주가 됐는데 이런 일이 터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이승기 변호사님. 예, 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12월 13일 되는 이 2단계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신규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뭐 위중증 환자 수까지 이제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요. 여기에 이 오미크론 변이까지 국내에 상륙을 해버리면서 사실상 뭐 원래 계획대로 2단계로 가는 건 현재로서는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입니다. 그리고 정부 역시도 일단 지금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세를 유지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고요. 다만 이 정부에서도 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 대대적으로 방역 조치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런 입장을 예고한 상황인데요.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대에 따라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같은 이 비상 조치가 또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비상 조치를 정부에서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? 뭐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이는 게요. 일단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다시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겁니다. 그리고 또 대선과 같은 또 대형 정치 이벤트도 있고요. 예. 그래 현재로서는 좀 지금 추세를 유지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. 다만
오미크론 변이가 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그때는 뭐 비상조치가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참 이게 코로나 19 그다음에 또 오미크론, 예, 이게 참 정말 걱정의 연속인데 오늘 2부에서 또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알아볼 예정이고요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, 변호사님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자, 이제 날씨 알아보.